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이 간단한 펑션이었죠. 클락이라고 하는 펑션을 세 개의 모듈로 나눴습니다. 이 간단한 펑션을 코어와 서버와 카운터로 나눠서 구성을 했어요. 이렇게 왜 나눈 이유가 뭔지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거죠. 먼저 SMIX에서 그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1부터 만까지 하지만 혹은 10만까지 하더라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만까지에서 이남 맵 우리 인터페이스 펑션 카운트의 스타트죠. 그리고 아규먼트는 하나 이렇게 연결해 주자면 그러면 순식간에 만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어요. 이만 개의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프로세스들은 각각은 자신의 스테이트를 관리해 나가는 겁니다. 스테이트가 뭐예요? 넘버 이게 스테이트잖아요. 그죠? 이 스테이트를 어떤 친구는 150까지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1500까지 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15000까지 가 있을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이 프로세스들이 상호 독립적으로, 그죠? 그래서 만 개의 프로세스들입니다. 만 개의 프로세스. 조금 키울까요? 매니지라고 매니지 their own state independently. 그리고 컨커런트리. 이만 개의 프로세서는 다른 말로는 뭐예요? 그런 클라이언트들입니다. 고객들 혹은 유저들. 만 명의 유저들이 제각기 자신의 스테이트를 독립적이고 컨커런트하게 동시적으로. 그리고 엔더 폴트 트롤. 인 폴트 트롤. 스펠링이 항상 헷갈려요. 맞는지? 언제나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만 개의 프로세스들은 항상 동작을 합니다. 컴퓨터가 고장나는 경우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고장나는 경우가 없느냐? 그게 관건인데 그걸 지금부터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number라고 하는 걸 지금 현재는 간단하게 숫자를 뭐 1, 2, 3, 4 올릴 뿐인데 이걸 좀더 복잡하게,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 number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스테이트는 number밖에 없어요. number인데 이 넘버를 맵으로 바꾸자요. 나중에 맵으로 바꿔줘서 이 맵이 하나의 토큰이 됩니다. 토큰. 이 토큰이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건강기록부 혹은 성적표 혹은 재무제표 혹은 은행 통장 바꿔주기도 있어. 넘버가 아니라 이 넘버를 은행 통장 등등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어요. 어떤 데이터든 하나의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이걸 이제 토큰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였어요. 나중에 토큰에 대해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만 명이 각자 자신의 숫자 넘버를 업데이트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으로 만 명이 제각기 자신의 건강기록부라든가 성적표라든가 재무제표를 업데이트해 나가는 겁니다. 그 알고리즘이 지금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서 봤던 요 알고리즘이에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서버를 젠 서버라고 이름을 바꿔주면 돼요. 그죠? 이름 바꿔주고 코드를 약간 추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에 있는 요 틱이라든가 뭐예요? 요 펑션들, 틱 펑션이라든가 혹은 스테이트 펑션 이걸 나중에 핸들 콜이나 핸들 캐스트로 이름을 바꿔주기만 하면 똑같이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릭스 시스템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 가장 엘릭스가 강력한 언어, 엘릭스의 가장 강력한 지점. 그걸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는 예제가 우리 지난 에피소드에 살펴봤던 몇개 에피소드였어요. 이 부분이 완전히 이해가 되셔야 돼요. 완전히 이해가 되셨으면 바로 다음 에피소드 조금 더 정교하게 스테이트, 서버의 스테이트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관리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살펴보겠습니다.